일단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식, 월식 구분할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한자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기생학부터야. 아,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잖아. 맞아. 그러면 맞출 수 또... 있는지 제가 아, 이런 거 준비해 또, 왔어. 또, 또. 자, 일식과 월식을 구별하라. 알아. 자, 네. 보세요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일식이고 어떤 게 월식일까요? 자, 일단 1번 사진 보면은 태양이 있고 네. 가운데 달이 있고 태양, 달. 지구가 있으니까 네. 저는 1번. 저도요. 저도요. 달일 한자로 일식 1번이요. 요게 일식이다. 네. 네. 바꿀 게 드릴게요. 시간 네. 절약해요. 자, 아침에 일식이고요. 아, 일식. 사실 뭐 간단해요.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을 지구 달이 가리고 있잖아요. 지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네.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 태양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월식이 일어나는 거죠.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. 네, 그렇죠. 이야.